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죄인 기수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 많은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의롭다 칭의를 얻고 이 땅을 상속받게 되었나이다. 이제 주님이 우리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우리 생명이시니 예수님 명령에 벌벌 떨면서 순종할 믿음 주시고 패역하여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매를 순히 맞고 갈 수 있는 야곱의 남은 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만 우리의 교훈이요 이 교훈으로 통해서 영혼도 육체도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사망을 없이 하고 예수님이 통치할 때에 그 안식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우리 갈 길이 기록된 여호와의 책을 읽고 들을 때에 꿀같이 받아먹고 매를 순히 맞고 돌아와서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알곡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입니다. 28장은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누구가 심판받느냐? 1절에서 6절까지 경제적으로 교만한 사람, 돈 따라가면 심판받는다 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취한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하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게 심판의 대상자가 에브라임인데요.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장자지요. 요셉은 누굽니까? 야곱의 집의 장자지요. 야곱은 누굽니까? 이삭의 집의 장자지요.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장자지요. 먼저 난 거 버리고 나중 난 게 장자가 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왔죠. 버리고 예수님이 장자요. 또 장독교 버리고 계시록 수륩바벨의 장자요. 세상에는 먼저 나면 장자요. 하나님 앞에 늦게나의 장자요. 그 에브라임은 요셉의 몇째 아들이었죠? 세상 순서는? 두 번째. 므낫세가 먼저 났잖아. 근데 하나님이 바꿔치겠어요. 야곱이 안수할 때 왼손, 오른손 바꿨죠?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마귀란 놈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장자를 공격하는. 하나님 복받는 자식을 마귀가 대적하지 하나님 버린 자식 마귀 공격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자식은 마귀 편에서 마귀 새끼가 되고 하나님 택하면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공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냉가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 집에 냉가리라 했어요. 냉가리가 뭐예요? 숯, 숯껑이야. 산에 나무 가만히 두면 숯대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산에 불 나면. 산에 불 나면 나무가 타서 새카맣게 되지. 그 마귀가 불을 질러서 이 지구 땅에 그 마귀가 지나가면요, 숯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은 단단해요. 겁나 탔지. 그러니까 취한 자 에브라임, 뭐 취했느냐? 돈에 취했어. 그래서 구약에 솔로몬이가 돈 많지요. 그 우상 세웠지요. 그 하나님이 잘라서요. 열지파를 에브라임 붙여서 에브라임과 대표요. 열지파의 대표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몇 년 잡혀가야 되죠? 안 돼. 응? 안 돼. 확실히 말해요. 390년 에스겔 4장 5절에 유다는 70년인데 에스겔 시대에 벌써 30년 지나가서 남은 기간은 40년 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연대를 정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에브라임이 마귀한테 취했어요. 마귀가 돈을 갖다 주니까 좋다고. 응? 그래, 교만한 면류관이에요. 겸손이 아니야. 교만은 뭐요? 다 된 줄 알아. 그래서 하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이게 마귀 술이요. 마귀 말은 다 독주요. 거짓말이 술이요. 하와가 마귀 말 듣고 죽었어요. 마귀 술 한 잔 받아 먹고 죽었어요. 예? 술집에 가면 자네 내 술 한 잔 받게 하고 한 잔 주지요. 주거니 받거니. 예? 그래서 한 번 다 퍼먹었어. 그 나올 때 기회 나오면 잡아지는 거예요. 그 세상 술도 몸을 취하게 하지. 마귀 술도 영혼을 취하게 해서 에덴 동산에 취해가지고 하와가 넘어졌어요. 취했어요.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겉으로는 최고요.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최고인데 그래서 천주교 따라가 천주교. 천주교 제 애비를 따라가서 형님 아우하고 손잡았다고요. 이 창피스럽게 말이. 자,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무엇이 에브라임이? 사마리아인데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꽃이 오래 갑니까? 이거 강단에 꽃 보세요. 이거 지난 토요일에 꼽았어요. 오늘 금요일이죠. 일주일 됐어요. 벌써 다 떨어지더라고. 시들어지네, 시들어. 시들어져. 아, 밑에 물이 있어도 시들어져요. 아니, 지 몸에 붙어 있어도요, 꽃은 10일밖에 못 가요. 예? 꽃이 떨어져요. 그러면 열매 맺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꽃을 비유했거든요. 사마리아가 야곱의 열집하지만은 세상에는 유명한데 하나님이 잘라가지고 꽃이 떨어졌다. 그래서,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 세상 부귀 영화는요, 꽃같이 떨어집니다. 부자가 오래 못 가요.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건불 10년. 건세가 커도 10년 못 가요. 예? 건세를 누려도요, 10년 가면 끝나야 돼. 세상은 그래요. 그러면, 에브라임이가 부자가 됐지만은, 너 490년 만에 끝난다. 왜? 열 지파니까 한 지파 39년씩. 예? 한 지파 39년씩이면 열이면 얼마요? 390이제. 그러니까, 너희가, 금송아지하게 절하고, 돈이 많아졌다 해서 교만해졌는데, 너희 시대에 죽는다. 그래서, 생전에, 에스겔 생전에, 환란이 왔고, 사마리아도 잡혀갔고, 아수르가 다 잡아갔어요. 그러면 사람만 잡아간 게 아니라 돈도 가져왔어요. 또 바벨론의 유다를 잡아갔어요. 시드기야 왕 11년에 세 번째 잡혀갔는데 다 뺏겼어요. 평생 모았던 돈 뺏겼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이사야 39장에 그랬죠. 병이 들었다 나왔는데 바벨론 왕이 축하하러 왔어요. 많은 선물 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 예루살렘의 창고에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어요. 잘 들려요? 이 스피커 소리 잘 들려요? 아, 안 들리면 더 높이려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왔어요. 왕이요, 저 어떤 놈들입니까? 저 사람들요? 아, 내가 병 들어서 죽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니까 소문 듣고, 저 바벨론에서 이렇게 많은 선물 가지고 내 병 낫다고 축하하러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요? 다 보여줬어요. 우리나라의 보물 다 보여줬어요. 잘못했죠? 원수는 몇 개? 그렇게 원수님이, 야, 많으네, 많어. 언제 가져와지? 하나님 명령만 하세요. 가져올게. 그래서 히스기야가 잘못했어요. 타협했어요. 39장이. 그래, 하나님 이사 입을 열었어요. 왕이요, 왜 그 경솔합니까? 왕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은 바벨론에 다 붙일 깁니다.
그렇게 왕이, 그래도 내 생전은 괜찮지요? 우리 아들 시대 가서 되지요? 그래서 요시아 집에 난리가 났지요. 요시아 큰아들, 여호야김, 여호야김이가 둘째 아들인데, 요시아 아들이 네 명인데, 넷째가 여아하스가 먼저 왕이 됐다, 석 달 만에 애굽 잡혀가고, 둘째 님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김이가 세 번째 왕 되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네 번째 왕이 됐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이 다 잡아갔어요. 그 히스기야 예언했어요. 내 생전에는 괜찮습니다. 우리 아들 놈 시대에 잡혀가서 바벨론 한감도 들깁니다. 봐요. 다니엘 세 친구 한감 됐지요. 그래서 구약 역사가 끝나고 40장부터는 예수님의 변론이요. 자, 구약의 포면적인 예수 다윗왕국은 여기서 끝내고 수르바벨을 끝내고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마태 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가 태어나서 실질적으로 3대 지역이 이루는 것이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초막절 봤는데 자, 복음서는 유월절 사건이요. 사도행전부터 유다까지는 오순절 역사 사건이요. 천국 복음 다 전파되었고 계시록은 초막절 세일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어제 영천의 김 목사가 전화로 왔는데 목사님 그 대구에 요 문제에서 계시록 한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래 문제에서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내가 다 얘기했죠. 그 사람 뭐 큰 구어 뭐 다림줄 뭐 썼는 거 다 우리 교과서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이내리 목사님이 계시록 받았고 수도원에서 7년을 수도를 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김하복이요. 1회 수도생이요. 근데 1회 수도생이 우리 교과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큰 구원 1장은 경건의 사랑 쭉 제목을 다 책을 썼잖아요. 그걸 문제에서 김하복 한자 배워가지고 그대로 큰 구원을 다시 베낀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제목은 같다, 제목은. 제목은 같고, 내용은 틀리지. 왜? 내용은 자기 순위 안에 이렇게 못하는 거지. 연대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그래,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책을 찾아봤어요. 그 장명수 목사는 책 갖고 왔잖아요. 그 문제적인 책이. 엄마가 준 거, 찾아보니 이렇게 제목이 똑같아요. 우리 책하고. 그 우리는 1974년도 우리 재단 세웠잖아요. 그 사람은 1995년도 책을 썼더라고요. 한참 뒤에 그게 남의 그 도덕제가 쓴 것이. 이 목사님은 68년도 썼고 예? 64년도 수도원 가서 이사회 갇힐 때 1장은 경고다 이렇게 썼단 말이요. 받아가지고 그걸 김화가 배워가서 김화가 문신한테 갖춰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본부교회에서 나간 것을 말씀 도둑질해 가지고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게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 도둑놈하고 역사 안 한다고요. 도둑놈 중에 말씀 도둑놈이 제일 큰 도둑놈이에요. 예? 그게 그만하면요. 얘기해야 됩니까? 이 책은 이인혜다 목사님이 받은 것이 이렇게 얘기 진실이죠. 그런데 김학호가 내가 대구 팔공산에서 기도하다 받았다 계속 해줘 이 도둑놈아. 김하복이 우리 학교 같이 다녔어요. 초등학교. 동창생이요. 5년 선배인데. 예?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응? 양심이 비양심이라는 양심이 없어졌어요. 양심 불량이야. 이 세상에도요. 신용 불량자는요. 돈도 대출 못 받아. 그렇지? 네, 고맙습니다. 신용 불량 손 들어봐. 과거에. 한 번 있다. 이거. 시장 불량이면 은행에서 인정을 안 해요. 못 믿어. 하나님도 성경 도덕질하면 불량자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개판복이네. 제가 뭐 이만희도 다 양심 불량자야. 귀신도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요.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바벨을 몽둥이 온다고요. 이 에브라임 잡으려고. 그 아수르 잡아가고 예루살렘 잡아가고 두 번 잡아가는데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치안자의 면류관이 치안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것이 열왕기하 열왕기상 12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열왕기상이 솔로몬의 역사인데요. 11장에서 솔로몬이가 뭘 했느냐 하는 것을 썼는데 솔로몬은 후비가 700명이고 빈장이 300명이고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떠났어요. 아니 왕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도 왜요? 선악과 질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났어요. 두 번. 네? 두 번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3장에서, 두 번째는 9장에서, 그럼 이제 11장은 세 번째 나타났어요. 그는 두 번이나 나타났다고 말 안 들어. 이번 세 번째는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을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신복이 여로보암이요. 솔로몬의 신복이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 모리아산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그랬죠. 그러고 이제 12장 가면요 이 여로보암이가 뭐 했느냐 하면요 12장 25절에요 열지파 에브라임의 왕이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요. 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나왔죠? 예, 그 요셉 장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걱정이 돼. 내가 열지파 찾았는데, 이 백성들이 내가 가짜인 줄 알면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조치를 해서 못 가겠끔 38선 철조망을 쳐놨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걱정이 돼. 의심이 생겨. 의심이 생겨.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뭐가 송아지가 신이래.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 오늘 교회도 돈이 하나님이 됐어요. 돈 따라가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더라. 송아지 몇 마리요? 두 마리. 그 하나님 둘이란 말이야. 금이 하나님인데. 이 귀신 들리면요, 돈 따라가요. 예, 르호보암이는 유다왕이지만은, 여자가,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여로보암은, 왕의 신하지, 왕족이 아니요. 그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줬어요. 그래서,
7월 15일이 초막절이죠. 그런데 이놈은 8월 15일로 늦춰놨, 한 달 늦춰놨어. 하나님의 절기를 보세요. 32절에 8월고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하나님의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예루살렘은 7월 15일인데 여로보암은 사마리아에서 북쪽에서 8월 15일로 하는 거예요. 그 아무나 연대를 만들면 됩니까? 하나님 율법이 속죄인데 예?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요. 7월 15일은 초막절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안 믿고 한 달 늦춰서 8월 15일로. 그래서 33절에 제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 그 오늘 예언의 말씀 안 따라가는 마음대로 가는 문제에서이나 김호복이는 이거는 귀신들 같다, 이마 귀신. 예? 학계 서거라 모르고 세일도 모르고. 자, 계시록이 뭐를 가르쳐준 역사입니까? 무슨 일? 계시록이 뭐요? 세일. 무슨 절기? 초막절기. 자, 신약 27권에서 3대 절기 나누면은 사복음서는 무슨 절기? 유월절. 그러면은 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오순절 사건들. 예? 그다음 계시록은 남은 게 뭐요? 3대 절기 중에서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것이 세 번째 절기인데 육체의 구원, 육체가 알맹이 되는 거. 추수감사절은 연종에 농사 거둬들이고 지키는 절기인데 표면적으로, 이면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복음 씨를 심었는데 사람이 열매인데 결실해야 돼. 결실이 예수 피가 와야 되고 성신 도장 찍고 하나님을 찍어야 13만 사치 되는 게요. 예? 그럼 구약은 표면인데 구약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왕국 건설하려고 사람이 선악과 못 죽었으니 선악과 뽑아내고 예수같이 사람 만들어서 그 숫자가 차야 1만 2천 명씩 열두 지파 그 천년 시대 간다 그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 이사 28장에 그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버렸다. 왜? 돈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 하리하고 멸류관인데 꽃같이 시들어졌다. 그래 28장 3절에요.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누구 발에? 누구 발에? 응? 아수르 발에. 그럼 종말에 이게 구약은 그렇고 11개 역사 그렇고 종말은 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에 나팔 4개 부렸죠. 오늘 러시아의 그리스 정교회가 9세기 그렇게 천년 전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130년밖에 안 있거든. 복음이 뭔지가. 그럼 러시아는 천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갔다고요. 근데 부흥이 됐어요. 그래도 소련의 교회가 얼마나 예뻐요. 그 그리스 정교회인데 십자가도 장식을 잘하고 건물도 아주 빨간 벽돌로 엄청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1917년도 100년 전에 스탄이가 문 닫았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부패됐어요. 정권을 의지하고 교권으로 돈이 많으니까 노동자 농민들을 무시하고 이 총재비들이 사냥꾼들이 교회 부자들이 산에 사냥하러 가요. 그러면 노동자들은 산에 나무에다 불때 밥해 먹잖아요. 그 산에 갔는데 나무 밑에 뭐가 하얀 색깔이 있고 움직이거든. 총을 쏴서 노는 줄 알고 가보니까 사람이라.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을 갖다 주고 정치 가가지고 내가 사람 죽였다. 돈 받고 그만 주자. 그래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맞아 죽은 농부가 얼마나 속이 상해. 그래서 낙하망치 들고 교회를 때려 부순 거야. 교회가 돈 많아 부자가 돼가지고 정치와 손잡고 협상했다고. 그래서 러시아 저 교회가 40년 만에 박살났어요. 거기 나팔 4개 불. 예? 그 나팔이 다섯 분지가 지금 56년인데 이제 공산주의가 낙하망치를 감췄어. 속에 감추고 위에 예수 옷을 딱 입어서 평화공존 옷을 입고 나와요. 속에
아니 강도 사기꾼인데 그런 세계를 다 거짓말로 덮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심판해 하면요 항수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자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솔로몬 성전도 왜 망했느냐? 금송아지 돈 때문에 망했다. 그 신학교에도 돈 따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오늘 심판의 대상이 뭐냐? 경제적으로 교만했다는 거지. 돈 많으니까 사람이 겸손해야 예수님이 겸손의 대표인데 예수는 겸손해서 무슨 짐승 새끼 탔어요? 말 새끼야? 당나귀 새끼. 당나귀 보긴 봤어요? 못 봤어? 아유, 아이고 창경우가 뭐 동물원 가면 있어 당나귀 많어. 어? 당나귀 시골도 있어요 시골도. 당나귀 일 잘해요. 어, 그 교통 수단이요 사람 태우고 다니고 짐도 잘 실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나귀 아주 어린 당나귀 한 번도 안 타본 거 새끼를 타고 갔어요. 창조자가 그게 교만이요 겸손이요. 아 스가랴 9장에 말씀했어요. 예수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새끼니라. 그 여러분도 겸손해요 교만해요? 교만하지? 말이 많잖아. 교만하니까. 겸손하면 입이 없어야 돼요. 할 말이 없어. 부끄러워서 죄만 지어가지고. 근데 에브라임은 교만해서 잡혀갔어. 이게 우리 거울이에요. 야 너 구약을 봐. 11개의 상을 좀 보라고 잡혀갔다고. 응? 그래서 4절에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여하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지금 무화과 나올 때 됐죠. 예. 누가 무화과나 가져왔던데 맛있던데요 금년꽃. 무화과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 들에 무화과나 먹어. 아, 배고프면 다 먹지요. 근데 아수르가 배고프니 사마리아 에브라임 무화과 따듯이 다 먹었다. 이게.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야 남지. 하나님이 붙들고야 붙들어져야 남지. 하나님이 놔버리면 다 마귀가 잡아먹어요. 영하로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하관이 되실 것이라. 그 진도 날에 남은 자들이면요 이제 29장 가면 슬프도 아리엘이 나와요. 아리엘이가 남아요. 예? 이 교만한 에브라임은 심판의 대상이요. 왜? 돈 따라가다가. 그래서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하나님이 심판해요.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많은 요까지가 일 소지요. 경제권을 따라가다 망했다는 예언이고 7절부터는요 교회적으로 혼선된 사람. 교회는 교회인데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 짝이 안 맞아. 혼선됐어. 응? 뒤죽박죽이야.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도 유다는 에브라임 반대요. 유다는 따위 담그는 한 지파요. 유다 한 지파. 자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이 포도주가 뱀 소리요. 마귀 소리. 거짓선지 소리. 응? 거짓선지 소리야. 예레미야 23장 15절을 보면요. 예레미야야 여호와께서 너는 참선지고 너 외에는 다 쑥물에는 거짓선이야. 그게 이 성경만 진리고 단물이지 이 예언의 말씀 안 하는 사람은 다 쑥물이에요.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예언 시대인데 예언서 설교 못하면요. 마귀가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게 WCG, KNC. 그러니까 마귀가 제 앱이 천지교로 갖다 붙여서 한국교회를 금년도 5월 22일 날 예? 작년에는 부산에서 박강하더니 교황이 우리나라 와요. 8월 달에 5월 달에 딱 손잡아 놓고 와서 같이 죽제. 예? 겉으로는 교황이 왔다고 춤춥니다. 아 높으신 교황이 한국 찾아줬다고 반갑다고 선물도 할게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사망이에요. 왜 천주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잡종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십계명 안 믿거든요. 십계명 두 번째 빼먹었어. 예? 계명 안 믿으면 기독교 아니잖아요. 예수가 계명인데. 십계명인데. 예수를 떼버렸어. 지한테 안 맞다고 마음이 안 맞다고. 예? 그래가지고 구원 받아가 못 받을까? 못 받아요. 그래서 포도주에 취했어요.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이게 오늘 종교 타협이요. KNCC, WCC.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여러분은 극상무 포도주에 빠져야 됩니다. 25장 7절 8절에 올해 뭐 포도주에 빠져야 사망이 없어져요. 근데 마귀 거짓말 빠지면요 영육이 죽어버려요. 이상을 그르품 이상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언 설교 못해요. 어느 강단이든지 지금 세일을 구해야 되는데 세일 안 구하면요 그건 쭉적이 교회예요. 바벨 교회예요. 그 장로교 세일 몰라요. 예? 문제에서도 세일 몰라요. 계시록은 하지만 세일 안 나와요. 가짜요.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은 뭐 청소 잘하고 페인트 칠하고 인테리어 하잖아요. 사람 속이 성전이지 이 건물은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 처소지, 예배당이지. 예배당은 집당자요. 응?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이 교회의 그림자인데 모델인데 신약은 예수님이 나를 죽여라. 3일 만에 성전 지어줄게 했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머리니까 우리 접붙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지. 그 우리 몸에 선악가 들어있단 말이요. 이거 쫓아내야 되는데 안 나간단 말이요. 한번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언의 등불 다 밝히면 그대로 할 수 없이 밝으니까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그래. 이 예언서 16개를 다 밝혀놓으면요. 6천이 모여서 선악가가 아이고 안 되겠다 가자고 없어지 살아 없어져. 페니실링이 참 효과가 있었어요. 그 페니실링을 만든 사람이 병들어 죽잖아요. 그 세균을 죽이 약이 없는 거예요. 그 페니실링 항생제. 세균을 죽이는 독약이요, 독약. 그 사람이 병에 들어오면요, 페니실링 주사 맞으면요, 그 세균을 죽이면요, 낫는 거예요. 요즘 병군도요, 신경이 나가지고 페니실링을 쌓아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페니실링 주사가 안 나요. 그 더 좋은 항생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가 바이러스인데, 세균인데, 이 암덩어리인데, 이게 우리 조상이 먹었단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암을 치료하려고 당신이 죽어주고, 당신이 말씀했으니 그 말씀 받아 먹으면은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 마귀 따라간 사람들, 개포도주, 독포도 취한 사람들, 우리 이사야 선지를 보고 하는 말이 비방하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려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기는 어른이라는 우리 전도하면요, 너 누구한테 전도하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가 목사한테 하거든, 그 말이거든. 하는 좀 얼마나 세밀히 말해놨어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그 사람 상대방에서 내가 누구한테 전도하는 거야? 우리가 애기야? 우리가 장도교인데?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또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우리 뭐 비방해요. 원래 이란들은 성경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전한다고 그까지 말해놨어. 하나님 다 말해놨어요. 예? 전도하니 그러죠? 자기들 성경 모르면서도 원래 일하는 성경 잘 알아. 그 일하는 자가 정통을 모르는 거야, 정통이야? 바보야. 알아야 정통이지.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이게 마하엘 잘 하셔봤어요. 생소가. 생소는 뭐냐? 한 번도 입을 안 썼어요. 왜요? 때가 안 됐어. 이 생소는 언제 입을 열까요? 무슨 절기 때? 초막절 때. 그 75년 초막절에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전투에 감추라고 가만히 있어. 조용해. 나가지 말고. 그래. 황충 올 때 그때 나가라고. 황충 올 때. 그 소련이 올 때 그때 첫 번째 초막절을 보고 봅니다. 이미 이면적으로 40년에 초막절이 왔지만은 눈으로 보는 거는, 실제로 눈에 보는 거는 소련이 10일 한란을 일으켜야 여기 생소한에 열려가지고 방송을 타고 나갑니다. 응? 다른 방언이 한국말이요. 이 성경은 히브리, 헬라,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한국말로 세 개가 써요.
그렇게 한국이 국어가요.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세종대왕 국어 만들었는데 얼마나 글자가 예쁘고 배우기 쉽고 말하기 쉽고 응? 그렇죠. 어떤 나라는요. 그 나라 국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어를 자기나라 국어로 쓰고 지아지아 민족. 지아지아 들어봤죠? 누워서. 지아지아야? 그 민족은 나라 말이 없어. 우리 한국말 좋으니까 좀 빌어달래. 같이 쓰자고. 갖다 써. 근데 5개월 되면요. 미국도 우리말, 우리나라 말 써야 돼. 우리가 미국 가면 우리말 써가 내가 영어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쓸까? 그래, 우리말 하면 저희들이 한국말 배워가지고 알아들어야 돼. 지금 우리가 무식하니까 영어로, 역사했잖아요. 지금 영어 모르는 사람도 아니야. 미국 갔다 오면 영어 하거든. 그 왜 1등 국민이거든 세상적으로. 근데 우리 앞으로 뒤집어져 한국이 1등 국민이거든. 1등 국민 국어가 한글인데 한글을 안 배우고 안 따라오면 너 손해야. 그 생소한 입술이 한국말로 설계한다 그 말이에요. 아 그래 진짜 증거가 나타났어요. 영국에요. 응? 우리 신상순 집사가 홈페이지 하잖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글로벌로 그래 구글에서요. 우리 한국말을 설교하잖아요. 이걸 그대로 옮겨요. 자, 홈페이지 옮기려면 영국의 방송국에서요. 우리 설교를,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벌써 그 역사가 났잖아요. 생소한 입술이 미국은 네덜란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 200명이 있더라, 200명이. 그래, 우리 거 이거 하나 430m라는데, 아이고, 그 다음 3일 전에 이렇게 뚝 떨려가지고 또 200명이라 왜? 한번 들었다, 못 알아듣겠어. 어려워서. 그래서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러나, 역사가 터지면 이제 세계에 다 들어오지요. 하여튼 우리 수료밥 홈페이지가 끊어질 거야. 너무 많이 들어가죠. 혼란이 왔어. 지금은 조용하지만, 응? 그럼 28장 같이, 예, 자, 에브라임에 취했다. 유다가 취했다. 둘 다 취했거든? 그렇게 취한 사람은 몽둥이로 패야 되죠? 응? 미친 개는 몽둥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로, 유다에서 생선에 취해 나가서 수르바벨이가 나가서 고레스가 나가서 바벨론을 친단 말이요. 그럼 세계적으로 이제 돌아온 것이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 온 거예요. 이게 결론이 66장 7절이요. 결론이 예. 그 우리 재단은 무슨 입술이요? 생소한 입술이요. 아무도 사용 안 했어. 언제 썼는데? 5개월 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개월의 한란이 우리 앞에 온대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합소서. 노아 방주도 5개월 썼어요. 150일. 물에 떴어요. 그래서 아라타산 딱 멈추니까 지금 터키에 노아 방주가 나왔어요. 응? 얼음 속에 묻어놨다가 4500년 전에 방주가 안 썼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응? 사진 봤죠? 그들 사진 다 복사해 줬잖아. 그 노아 방주. 응. 자,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자, 율법과 예언서가 안식인데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안 들어 귀신이 와가지고 뱀이 와서 못 듣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함. 이건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짝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종말을 말하고 거짓선지도 우리 보고 아이고 원래 그 저 이단들은 말도 잘한다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게 어디냐 짝이요? 8장 14절 봐요. 8장 이사 8장 14절에 이 말 있어요. 응? 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요, 이 마헬산 하스바스 걸려 넘어져요. 응? 이렇게 예언해 놨어요, 벌써요. 8장이 임마는 역사장이죠. 그 날개를 펴야 되는데, 날개 속에 가면 되는데, 날개 못 갈 사람 누구냐? 14절. 응? 그가 누구냐? 1절에. 이사의 둘째 아들, 순. 생소한 입술. 마헬산 하스바스야, 이사의 둘째 아들이야. 그 애가 나왔는데 태어나서 아빠 하기 전에, 그 1년 전에 아수르가 우리 온 잡아갔죠. 북한과 중공 잡아갔어. 7장.
9절에 65년 안에 잡아갔다고요. 그런데 아수르가 오다 보니까요. 어이고 이 유다가 엄청 좋네. 그 유다를 먹으러 왔어. 그 36장 히스기야 때 왔단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놈 자식이 내 집을 네가 손을 대? 그래서 날개를 펴니까 아수르 다 죽어버렸어. 그렇게 두째 아들이 살렸어. 이게 예프와 징조요. 그런데 이 구이사 재단의 생소한 입술에 걸리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보세요. 14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두 집이 큰 집 작은 집이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유다 오늘은 천주교 장로교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걸려 넘어져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게 14만 4천 남고 다 넘어져 다 걸려. 우리 재단의 기준이요. 이 기준의 줄을 딱 서면요 저 끝머리가 13, 4천 명이 앞에는 예수가 섞여있어. 예수가 1번 지고 그 뒤에 쫙 신부들 서면요 시온산의 첫 열매예요. 그 8장이 제목이 뭐라고요? 역사. 무슨 역사? 예수 역사. 임마누엘 역사. 그 이 말씀 안 맞으면요 끝장이요. 20절 보세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 말씀 이사야 8장에 이사야서에 맞지 않으면은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해요. 예, 예림여서 못 만나. 잡혀가 북방에. 응?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아이고 세상에 예수를 저주해. 공상나 잡아가면 예수가 사기꾼이고 막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뭐 영혼도 육체도 구원 다 반대하지만 왜 날 잡아가지? 그게 예수가 버렸으니 잡아가지. 네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너 왜 생소한 입술 안 믿느냐? 왜 이사 8장에 가지를 안 믿느냐? 응? 이 이사 두째 아들 순을 안 믿느냐? 11장에 뿌리에서는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너는 엉터리다. 너는 개포도다. 너는 들포도다. 그래서 소련이 잡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한란과 허감과 고통 해감뿐이니 그들이 심한 허감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들이 누구요? 이 우리 재단을 반대하고 구의사 안 오면은 다 간다 그 말이죠. 그럼 28장 가서요. 14절에 자 치리적으로 경만해. 목사님들이 교회를 잘못 치리해요. 다시 연하는 시대인데 안 하는 거요. 자꾸 사도에 다 지나간 끝나는 천국 공부만 자꾸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내 종이냐? 그래서 바벨론 보고 잡아가라. 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 경만은 가벼운 종들이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자기들 속 이 거짓인지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엔 이것이 있어요. 응? 그들이 뭐 하느냐?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청황생말 탔죠? 음부와 명약하였은저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이게 58년 3월 18일 아니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그러게 용이 뱀이 아버지라 피난처라 우린 예수가 피난처지요. 그게 WCC는 공상당 WCC가 피난처라니까요.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으며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성경의 돌은 예수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예수가 머리돌이 버림돌인데 곧 시험한 돌이요. 십자가 시험받았어. 그 십자가 시험받을 때 사도들도 동참했잖아요. 응? 우리는 머리돌 오실 때 동참해야 되지요. 응?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재림 예수가 보내는 생소한 입술 마엘 살하스바스를 믿으면은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안 믿으면 급절이야. 예수가 보낸 베드로, 예수가 보낸 사도요한, 예수가 보낸 인애자, 예수가 보내는 마엘 살하스바스를 안 믿으면 급살 맞아 죽어. 무섭지요? 이게 다름줄이요. 나는 17절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우박이 뭐요? 계시록 심장에 백근 우박이 떨죠. 아마겟돈 때.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5개월 우리나라 10일 한란 유다에는 세계는 5개월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항숭대기 잡혀가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너희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등이 몸을 펴지 못하며 예를 들면은 이불이 짧은데 몸은 큰데 추워서 못 자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산에서와 같이 이 불하심산 일어나시며 기부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다윗이가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 명령했어요 다윗아 저기 나가서 뽕나무에 있으면은 블레셋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잖아 그때 뒤통수 치라고 그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이겼어요 또 여기 기브온 골짜기는 잘 아시죠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기드온이가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에 태양이 서쪽에 떨어져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가 태양아 멈춰라 그 태양이 딱 멈춰버렸어 그게 뭐냐 지구가 멈춰 지구가 하루가 멈춰졌어 예? 히스기야가 죽어 더 살려줄게 15년 시계바늘이 뒤로 10도가 40분이요 그 지구의 나이가 하루 40분이 빠졌어 컴퓨터 나온다케 희한하죠 그 지구가 멈췄어 하나님의 사사 기도원이 태양아 멈춰라 사람들은 태양이 도는 줄 알아 옛날에 그런데 지구가 지동설이 맞아 지구가 돌아가 태양은 가만히 있어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게 지구가 멈췄다 이게 왜 원수 잡으려고 이런 역사가 온다는 거죠 종말에도 응? 그래서 기부원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일이 하나님 새 일이요 새 일 행할 때에 원수를 다 없애버려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귀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네 마음대로 사지 마 네 마음대로 가지 마 말씀 따라와 마귀가 막 잡아당겨도 말씀 따라와 그렇게 냉가르게 되는 거지 응?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왜 넘어져요 누가 미인 있게 넘어지지 태풍 지나가면 떠내려가지요 왜 떠내려가요 태풍 때문에 마귀는 태풍이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들었느니라 누가 이사야가 들었다 그 이사야가 큰 구원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걸 가르쳐줬는데 이 목사 얼굴도 못 본 사람이 계시록 한다고 떠들면 그 거짓선지 모든 족복이 있잖아요 족복 없이 어떻게 혼자 함지가 건방지고 교만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도 성경 안다니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씀 들으란 거예요. 그거 들으려면은 들려준 데가 와야 됐죠. 예? 여기 듣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요? 내가 말하면 안 되는가 왜? 지금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듣잖아. 나는 뭐 한 거요? 나는 말하잖아. 그렇게 말해야 듣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 중앙시대 한 구원자. 그거 와 들으면 기둥된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비유로 말씀해요. 이 인종가래, 자연계시로서.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밭을 가는 자가 어찌 끊치지 않고 밭만 갈겠느냐?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이건 뜰게 참게인데 우리나라는 소향 소맥은 밀이고요 줄줄이 심으며 대맥은 버리고요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길이는 호밀인데, 예, 맛있어요, 길이가요. 근데 이는 그의 하나님이 예,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쳐 쓰십니다. 자연 계시로서 큰 밭이 있으면요, 거기 여러 가지 오곡 작곡을 심어. 왜? 그래야 입맛 따라 먹지. 하나님도 농사 짓는데 왕권도 만들고 종족도 만들고 이방족도 만들고 응? 왕족도 만들고 여러 종족이 있단 말이오.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그게 심판합니다. 가을에 퇴작합니다. 27절 소양은 돌이깨로 떨지 않으며 뜰 깨는 참깨는요 참깨 타작은요 돌이깨 때를 만들죠. 그 세워놨다 막대기로 톡톡 치면 다 빠져요 밑으로. 그 뜰 깨는 안 그래 안 돼요. 돌이깨 막대기 쳐야 돼요. 그렇게 선구자는 이렇게 하면 눈만 감아도 오는 거요. 알기 때문에. 그런데 종자가 두드려패요, 두드려패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로 소양은 돌이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향에는 수레밭개를 구르지 아니하고 소양은 짝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 거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밭개를 굴리고 옛날 타작 방법은요 마당에 곡식 같은 거고요 복판에 말뚝방으로 소를 그 묶고 놓으면 말을 묶고 놓으면 하루 종일 소가 돌아가 그 소가 발로 밟아서 타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개한 옛날 방법이 요즘 묵히기도 하지만은 자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이 짐승은 농사짓는데 쓰는 거요 소나 말이나 응? 부수지는 아니 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농사도 하나님이 줬다 타작도 하나님이 시켰다 응? 그러면 교회도 타작해야 안 해야 돼요 응? 네. 교회가 천국 복음 심었는데 그럼 타작하면 제일 잘 익은 거 아주 맛있게 통통한 거, 빨간 거, 응? 그거는 이제 왕권이고, 곡식은 곡식인데, 대다 말다, 쭈그러기, 납작한 거, 그거는 돼지밥이요, 응? 알았어요? 그러면, 양분을 많이 빨아먹고, 알곡이 될까, 선구장이 될까, 먹다가 말다가, 응? 죽적이 될까? 그의 모략은 기모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하나님 심판은 세밀하다, 확실하다, 성경대로 한다, 그 말이요. 그게 성경을 알고 믿어야 되지, 그냥 들고만 다니면 안 돼요. 빈둥이야. 이 내용을 알고 내가 먹어야 돼. 먹어야 영이 살아, 영이. 육신은 물만 먹어, 밥도 먹어. 배 아프면 밥도 못 먹어. 응, 그렇지. 그 영혼도 병들면 성경 못 먹어요. 병을 고쳐야 되지. 무슨 병?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양식 안 줘요. 남의 자식한테 양식 줍니까? 당신 자녀에게 주는 것이지. 그게 내 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양식 주지. 이 세상 양식은 다 썩을 양식이요. 그거 많이 먹고 가져가도요 소용없어요. 근데 귀신 역사는 자꾸 자기 집에 가지고 가는 거야. 남의 걸. 그래 죽어요. 아나니아 삽베라가 부부요. 부부가 둘이 손이 딱 맞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부부가 맞으면 안 돼요. 아나니아는 남자고 삽베라는 여자란 말이요. 응? 그런데 부부가 짝짝꿍해서 우리 하나님께 바친 밭을 절반 떼어먹고 절반만 같이 됐단 말이요. 그러면 남편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 둘 다 죽었어. 잘 죽었다. 예? 여러분 뭐 가부는 걱정 없어 남편 없으니까 혼자 마음대로 하잖아. 그 남편인 사람은 문제요. 자꾸 재질적하면 반대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 안 하면 아내야 사표해야 되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응? 자기 밭을 바쳤다가 뛰어먹고 죽었다. 그럼 바치지 말지 왜 그랬어? 바치지 말지 왜 바쳐서 죽어? 그만 좀 봅시다. 26장입니다.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해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해 완전하게
너가 친히 하나님의 나라라 임마누엘 나렘이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장하고 또 장하다 하나님의 큰 능력 물과 불이 못 당해 하나님의 승리라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11조 성경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을 아버지 책에 다 기록해서 빠짐없이 기록해놓고 자세히 읽어보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이 아침도 자세히 읽어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교만한 사람은 다 북방에 잡혀가지만은 예수님까지 겸손한 사람은 이 오래무 포도주 먹고 사망을 없이 하고 또 마엘 살하사마스 단체가 되어서 아수를 때 날개를 덮여 보호받고 천년시대에 가서 영광을 돌리게 되겠나이다. 오직 기록된 시대 말씀밖에 없사오니 계속 기록한 말씀만 붙잡고 가야만 되겠나이다. 넘어져도 일어나서 쓰러져도 마귀가 잡아가도 다시 돌아와서 냉가리가 돼도 가야만 되겠나이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11조 성기 헌금 바친 손길과 가정 후에 무한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